오늘도 변함없이 화요 중보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태블릿 PC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일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서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있는 이곳 글로리홀 6층과 여러분이 계신 안방, 거실 또는 사무실에 주님이 한 영으로 한 성령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셨으니 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리켜 아버지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말하는 이때 아버지는 우리의 안방까지 우리의 손 안까지 우리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성령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 높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자신 안에 먼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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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주체이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길되고 생명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사무실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는 곳마다 거룩한 주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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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유리하라 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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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구간처럼 누추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가정과 사무실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글로리홀과 성도들이 있는 형편과 사정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한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기도를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연합된 기도의 힘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 5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5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정말 달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요즘 날이 맑으니까 달뿐 아니고 별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낮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밤이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오히려 감추어졌던 일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더 어두운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인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분주하고 바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눈이 분명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안개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라고도 하시지 않고 길을 찾으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결정의 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막막하게 여겨질 때 오직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꼭 붙어갖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길을 선명하게 만들고 기도가 길을 열어갑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길이 단단해진다. 기도로 장벽을 뛰어넘고 기도로 헤쳐가는 거라고 주님이 다독여 주십니다. 저희가 선한목자 교회 오기 전에 그 바로 얼마 전인데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리산을 등반하는 날이 되어서 아침에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안개가 자욱한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한 1m, 2m 그 정도 앞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산 이렇게 위에 무슨 바위, 무슨 봉이라고 하는 바위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사명의 길이 이런 거구나.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내딛으면 1m 앞, 2m 앞은 보이는 거고 또 동역자들이 있기에 웃으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도 이 비슷한 예화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분이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거의 35km나 되는 일을 횡단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몰려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체드윅이 이 카타리나 섬을 출발해서 롱비치로 향하여 헤엄을 쳐가는 그러한 여정 중에 15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안개가 해상에 너무 자욱하게 낀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드윅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안개길 속에 헤엄치고 헤엄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 자기가 안개 때문에 노력하다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목표지가 되는 롱비치 해안까지 겨우 800m가 남은 지점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이 체드윅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 대답하기를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체드윅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도 안개가 짙게 끼었고 너무 날이 추워서 물도 너무너무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드윅은 그 난관을 이겨내고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서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더 상황이 열악한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체드윅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목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길을 분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말씀의 진리가 이렇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해보면 처음부터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이 길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경험은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앉으면 내 기도가 얼마나 천박한지, 내 기도가 얼마나 얄팍한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깨닫게 되어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나는 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속에 살 때가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너무 내 기도가 연약하고 천박하고 얄팍해서 주님 앞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인지 장벽을 뛰어넘기는커녕 장벽 앞에 주저앉는 자고 문제를 헤쳐가기보다는 문제 안에 쓰러지는 자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절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조차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로부터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깨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제대로 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꺾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나를 보면서 무너진 땅에 대한 주님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나의 순종을 주 앞에 드리면서 불순종한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내 기도를 통해서 갈라진 이 땅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 기도 자리에서만 경험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또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로 인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기도자인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질시와 비난이 정말 낯이 뜨겁고 어떤 때에는 너무나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상황을 모면하고자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언론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최양락 목사님이 기도사역과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자들이 모일 때보다 몇 배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일하고 있는 것을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 아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화요중보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모일 때보다 10배, 20배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열린 것이 새로운 문이 열린 것입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광대하고 유효한 문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온라인을 통하여 열리는 일들이 새로운 문이 아니고 새로운 문을 여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여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주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최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주목자들을 향한 급식들이 사방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시락을 전달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목자들에게 이 한 끼 식사가 하루의 식사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주목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지켰잖아요.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시대가 농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린 일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아인들에게도 예수동행 나눔방이 가능하다고. 물론 글을 아는 분들은 글로 쓰면 되지만 글을 모르는 농아인들은 영상으로 수화로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수화로 찍어서 올리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농아인들의 나눔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농아인 목회자들에게 제 교육과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훈련과 세미나가 열리는 일에 대해서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교회에서 은혜의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에 사랑부 중보기도 학교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들과 은혜를 접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파주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섬기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으로부터 교회와 선교센터 또
그곳에 나오는 아프리칸들의 사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일하지 않는 곳, 정말 가장 열악한 곳에서 쓰레기들을 분리하여 내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칠고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프리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를 들쳐업고 와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계신 선교센터에 맡기고, 그리고 출근하여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찾아 집에 가서 밥 한 끼 끓여 먹고 잠을 자는 곳.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거의 주민들이 떠나 폐가와 다름없는 곳인데 그것에 전세와 월세를 겸하여 내고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양말 한 짝에서부터 신생아 포대기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개천 건너편에는 지금도 몸을 팔고 있는 여인들이 모여 있는 집창촌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가까운 군부대가 또 있는 곳이었습니다. 통일,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리고 난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 기도의 삼각형이 형성되는 곳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뉴스에서 그리스에 있는 레스보스 섬의 난민 캠프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난민들이 보통 한 2천 명 정도가 정원인데 12,000 명의 난민이 모여 있는 유럽 최대의 캠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닿을 수 있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한 그 땅에 이 난민 캠프가 거의 전소되어서 이들이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들의 연합회에서 또 이들을 섬기러 가서 그곳을 섬기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기도 제목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모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 나라에서 같이 연합해서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이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그날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나 아니면 혹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 오늘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레스보스 섬을 섬기러 가도록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희 모두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사모님이 결정하고 그래서 교인들 보고 가자고도 못하고 혼자 갈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지만 우리가 말릴 수 없는 주님의 뜻이라고 싶어서 함께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주간 동안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두 주간 자가격리를 해서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 일정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먼저 들어간 선교사들은 몸이 지쳐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레스보스 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레스보스 섬은 무엇으로 유명한 곳인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의 관광지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레스보스라는 이름에서 바로 여자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레스비언의 이 원래 유래 말이 단어가 유래한 곳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나 또는 뭐 신문에 보도된 이것이 정말 정확한 출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레스보스 섬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성애자 남자와 여자가 호텔에 가면 받아주지 않고 동성끼리가 온 사람만 받아주는 그러한 호텔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한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이 가는 관광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난민 캠프가 있고 그 난민 캠프가 불에 탔고 그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기독교인이나 NGO 단체들은 난민들에게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땅은 회교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회교권, 난민, 여기도 기도의 삼각지점이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감이 이렇게 생기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인 또는 이방인, 나그네인들, 이들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그 문은 언제나 활짝 열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열려진 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나들던 모든 익숙한 문들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광대한 문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역사들이 풀어지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열린 광대한 문과 접촉점을 가지고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라합이 애굽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왜 지금 잠잠하십니까? 좀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사람들이 항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요즘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팔을 휘두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깨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깨어나야 돼. 너희가 깰지어다.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스스로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콥틱 교회를 섬기는 아테프 메시리키 신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팔은 거룩한 영역 외에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더러워지게 하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자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에 휩쓸릴 것입니다. 악이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허용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깨소서라고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깨어날 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팔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팔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발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일꾼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발 역할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 그때부터 친히 하나님의 팔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것이 우리 기도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저는 요즘 말할 수 없는 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가난한 자, 외국인, 장애인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열려있는 문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향한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비밀을 교회로 하여금 알고 누리도록 주님이 친히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권선징악, 상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 이러한 개념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면 주님이 그 광대한 팔로, 어떠한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여 주님의 팔을 드시고 여호와여 깨소서 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티끌을 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목줄을 친히 풀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이고 오늘 이후에는 추석 명절의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 대가족이 모이지 않지만 적어도 직계가족은 모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긴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될 일이고 오늘 읽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이 일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늘 눈앞에 보이는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팔을 휘두르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주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족을 볼 때마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동일한 원칙이 가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목줄을 끌으면 주님이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만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내가 내 본심을 감추고 그리고 또 그럴듯하게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철저하게 나 죽은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명절은 우리에게 어쩌면 위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가족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문들을 취하며,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 장벽이 깨어져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열방에도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여러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자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50억이 넘잖아요, 맞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어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소홀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를 어찌 그냥 두겠는가. 이것이 제 마음에 믿어지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믿음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제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제가 누리겠습니다. 천박하고 얄팍한 제 기도가 망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한 기도, 역사를 움직이는 비밀인 그 기도,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가 제게서부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깨어나겠습니다. 목줄을 스스로 풀겠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팔을 휘둘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이 나아갈 하나님의 그 방향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얄팍하고 천박한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 제게 사모의 지금을 가르쳐 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주셨지만 아버지 어찌 사명자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기도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저는 망하여야 되고 주님은 응하셔야 됩니다. 제 기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만 서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광대하고 유해한 문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합방과 교육,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향하여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갈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 진리여 힘내시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간절함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망할 수 없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시대에 새 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통로로 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문으로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니 주님의 문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알고 기도는 망하고 인간적인 나의 기도는 망하고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기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기도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다른 기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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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생명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 움직이는 것과 연합한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기도, 그 정결함, 그 거룩함, 그 온전함이 있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온전함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창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달려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뛰어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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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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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티끌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티끌이 떨어져 티끌인 줄도 몰랐던 더러움들이 떨어져 나가고 티끌인 줄 몰랐던 더러움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혈로 씻어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목줄을 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린 우리 스스로에게 속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생명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도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힘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답답한 심령들에게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답답한 심령들 기도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 주여 기도에 남의 기도를 듣고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정직하고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기도로 오 주님 아버지의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목적인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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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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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보다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며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구원, 가족의 믿음, 가족과 사랑의 관계, 가족이 은혜 안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서만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확인하고 예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저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여 서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절과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명절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제사와 악한 일들이 행하여지는 일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춤을 추는 명절이 아니오 성도들이 함께 가족 연합을 이루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한탄으로 이 명절을 맞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은 나 자신을 확인하여 예수 생명으로 서는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넘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부르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는 일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가정을 사랑의 관계로 세우는 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륜의 관계에 있는 가족들 다 꺾어주시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재정으로 연약한 자들 직장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같이 모여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족들 안에 은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서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부탁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천국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다시 임하실 때 모든 가족과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손잡고 거룩한 이너스리 광태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가정을 통하여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국정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천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작은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이번 추석을 지나며 다 같이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이번 추석을 지나며 가정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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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부르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내 성도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인내를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인내하고 아버지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내 눈이 열리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부모 자식이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친척들에게 복음의 문이 문자관리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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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리 혼자리 부끄럽고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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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아버지 특별히 혼자 믿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놓을 수 없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숨어서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온 가족이 모여 TV를 시청하듯이 온 가족이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 교회가 이때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팔을 휘두르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0월부터 교회 본당에 모여 기도하는 성전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 본당은 넓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떨어져 앉으면 아마 큰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한 안전합니다. 교회에서 매시간 본당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골방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을 그동안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는 발동을 걸어 교회에 모여 연합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다. 참 이상한 표현인데 그런 일들이 있는 이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더 기울여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 기도한다. 장소적인 의미뿐 아니고 연합의 의미입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대한 악의 세력을 돌파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내 사명을 감당한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로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매 시간 기도자들이 모여서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준이 50명 이하잖아요. 24시간을 50명씩 모여서 돌아간다면 아마 1,000명이 넘는 기도자가 매일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인다면 여러 부속실로 나누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니 장소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염려는 치우시고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화요중부에 오시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먼저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데 목회의 끈을 놓지 않고 쉼 없이 일해가시는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기도의 끈으로 붙잡고 목양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침이 없는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를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거, 10월부터 시작되는 성전기도,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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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핑계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를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믿으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 아버지 안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사랑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10월부터 아버지 안에 성전기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 50명이 앞이 되면 모임들이 아버지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당에 흩어져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회복하고 모이는 아버지 모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성립 열방을 향한 기도의 성립 아버지 안에 골방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다시 연합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는 일이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아버지 안의 순종의 걸음을 떼어 아버지 안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지켰던 안나와 시므온 같은 이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안나와 시므온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성지자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성장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연합 기도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있게 아버지 안에 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 아버지 안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단순히 아버지 안에 본당에 모여 각자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 다 같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만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는 일이 아버지 안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미끄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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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물이 타오르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물이 타오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미끄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주여 주여 한해 동안 기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 주신 주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러며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부자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부자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목회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돌파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때를 살아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방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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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부르라고 권하며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오 리하라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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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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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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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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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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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일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차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차별하고 장애인과 약자를 무시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서 꺾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권을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회의 목소리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정결함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너무도 막막하게 여겨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국교회를 부끄럽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한국교회가 내 몸이며 내 지체이며 하나님 한 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차별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빈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으로 지위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일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 정말 그러하다고 여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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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따라오고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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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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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생명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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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뽑아니 여러 개의 뽑안 안에서 날치기로 똑같이 찬이 하도록 주님이 길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되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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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라고 권합니다. 어머나의 아버지 어머나의 아버지 어머나의 아버지 어머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61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에 대한 심사와 수정, 폐기, 개정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개별 법안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 법안이 그냥 무더기로 통과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루어지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161개 법안 중에서 반 정도의 법안은 이미 심의를 마쳤고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항은 논의가 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놓고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전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제1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이 폐기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국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논의하는 일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뚫어납니다. 하나님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지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별은 아버지 하나님 금지해야 되지만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묻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론이 이 일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론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차별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음란이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부정직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정결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사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위원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국회의원이 된 것이 영화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믿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 아버지는 온전한 사고방식 온전한 생각들을 아버지는 물려주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가 꺾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역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안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부모들이 난감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아이들이 접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돌아보는 아이들은 오히려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지만 부모가 둘 다 출근하시는 분이나 너무도 삶의 형편이 고달픈 아이들은 정말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각종 음란한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며 내 아이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 아이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거룩하고 정결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주 앞에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음란과 폭력과 하나님 각종 미디어의 악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인생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아여 주시고 각종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돌아볼 수 없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래 문화가 아버지와 낙한 문화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가정에 있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있는 아버지나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는 너무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여 어떻게 저 아이들을 돌아봐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막막하고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수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붙잡고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아이들의 손발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이부터 귀와 유치와 어린아이가 태어난 신생아부터 하나님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저 아이들의 생명이 충분히 죽게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아이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친 아이나 하나님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냐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이들에게 다가갈 길이 아버지 하나님 다양하게 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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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말한 그리스 레스보스 섬 난민 사역을 위해서 떠난 선교팀들을 주의 보일러 덮으셔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아체에 쓰나미가 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가장 강성인 아체가 이스라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하여서 독립회교, 강성회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시도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난민들과 이 땅의 난민들과 지금도 여러 세계 여러 곳을 떠돌며 받아주기를 바라는 생명이 풍정둥화 같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세계 각국에 들어갈 선교사들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방의 난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스포츠에서 난민 자력을 위하여 전해 주님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기도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도착하여 사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팀들에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힘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땅 안에 있는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맞이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이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세계의 영원하게 섬겨지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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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원합니다. 특별히 레스보스 섬에 아버지 안에 동성애가 이번 아버지 난민 구호 사역을 통하여 악한 음란의 역사들이 꺾어지고 난민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복음의 회교권에도 들어가는 문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안에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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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네, 이 시간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교구별로 환우들 명단이 나오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기도하는 그런 길이가 각각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일이 이 환우들에게도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